설날을 맞아서 오늘 우리말 겨루기 특별하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박상민, 박혜신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 말을 또 오랜만에 쓸 줄은 몰랐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네. 지금부터 우리말 명예의 달인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요. 명예의 달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총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보기 두 개 중에 바른 말을 고르는 겁니다. 세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인삿말을 건네다, 건네다. 인삿말을 건 어이에 내다, 아이에 건네다. 자, 그러면은 10초 출발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초 출발합니다. 인삿말을 건네다, 어이. 어이, 첫 번째 어이 고르셨습니다. 시간 10초 지났습니다. 인삿말을 어이에 건네다 고르셨어요. 첫 번째 문제 같은 생각으로 문제 풀어내셨고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하마 터면 큰일 날 뻔하다. 하마 틀면 큰일 날 뻔하다. 10초 출발합니다. 하마? 예. 하마 트면. 트면으로 가겠습니다. 하마 트면 큰일 날 뻔하다. 시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 푸시고 고개를 이러세요. 왜냐면은 하마 터면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왜 하마 트면 하셨어요? 익숙한 문제는 내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익숙해서. 네. 이 프로의 이제 왕 시청자로서 네. 보면 너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하마터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이 맞았습니다. 하마터면. 아, 우리가 너무 이제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예. 이게 아닐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신경을 건들이다, 건들이다. 자, 10초 건드리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예, 두 번째 네. 건드리다. 두 번째 건드리다 고르셨습니다. 왜요, 박상민 씨. 지금 두 번째 문제를 고치면 안 되나요? 저희 수정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는데요. 진짜요? 예, 1단계는 수정의 기회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자, 그러면 수정의 기회. 하마터면으로 고치겠습니다. 5초 출발합니다. 하마. 이제 그냥 가고 두 번째 하마터면. 하마터면. 세 번째 그냥 건드리기. 네네, 일단은 하마터면만 고치셨어요. 1단계 정답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와. 하마터면을 하마터면으로 고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진짜요? 진짜 하마터면 쳐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하마터면. 박혜신. 우와. 오늘 뭐라도 네. 되는 날이에요. 뭔가 되는 날이 뭐라도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2단계 띄어쓰기 문제 드립니다. 한글날을 맞아 평소 자신 있는 맞춤법 문제를 푸는데 생각외로 어려워 실력이 탄로날까 진땀 흘렸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평소 자신 있는, 요 자신 있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생각외로 요거 띄어쓰기 고민하시고 60초 출발합니다. 가. 한글날을 띄고 맞아 띄고 평소 띄고 자신 있는 띄고 맞춤법 문제를 붙여요. 네. 맞춤법 문제를 띄고 푸는데 띄고 생각 외로 붙여요? 예. 띄고 할게요. 생각 띄고 외로 30초 남았어. 빨리. 띄고 띄어 뛰면 또 어려워. 띄고 실력이 띄고 탄로 날까 네. 띄고 진땀 흘렸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진짜. 됐어요? 생각 외로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네. 생각 외로. 탄로 날까 진땀 흘렸다 이런 것도 다
의외로 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네, 이렇게 가. 그냥, 오케이. 자, 3초 남았는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야.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 띄어쓰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2단계 고비를 넘어서 3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띄어쓰기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준비한 특별한 선물.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말 공인 인증고사 최초로 공개합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신조어부터 또 평소에 정말 헷갈리는 생활 속의 맞춤법까지 평소 나의 우리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검증해 볼 수도 있고요. 주변 분들과 함께 대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오, 맞춤법 문제. 한글날을 맞춤법. 맞아 맞춤법. 평소 자신 띄고 있는 맞춤법 띄고 문제를. 자신이 또. 생각 외로는 맞추셨는데 생각 띄고 외로, 어려워 띄고, 실력이 띄고, 탈로 띄고 날까. 그리고 진땀 띄고 흘렸다. 가 바른 띄어쓰기였습니다. 박상민, 박혜신 씨 너무 많이 틀렸네. 띄어쓰기 어려웠죠? 정말 어렵네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도 오늘 두 분이 한글날을 맞아서 나오셨는데 네. 우승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